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별 사건 판례를 설명한 게 아니고 이중 양도와 배임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양도와 배임에 관련해서 약간 뭐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일괄해서 한 번씩 정리하는 겁니다. 판례 일반 법리는 그러니까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려 한다고 한다면 당사자 관계에서는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과의 신임 관계가 있어야 된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고 그것이 타인에게도 뭐 그냥 이익이 되는 정도라면 그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 배임죄가 주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대의 경우가 이제 이중 양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처분한 경우, 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처분한 경우, 양도 담보 해 주기로 하고 처분한 경우, 그다음에 그냥 양도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처분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약속한 계약자, 이 계약자가 자기 사무인지 타인 사무인지 이게 계속 그동안 판례가 좀 계속 엇갈렸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크게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 동산 채권 담보법에 따른 담보로 제공한 자,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자가 그 주기를 전에 이걸 처분한 경우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2019도 14770, 2020년 8월에 나온 판결이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도 배임죄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전채무 담보를 자동차로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가 저당 설정하게 주기 전에 자동차를 처분해버리면 그거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2020도 6258 사건이고요. 2020년 10월에 선고된 겁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동산을 이중양도로 처분한 경우 이거 배임죄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다르다는 거죠. 부동산은 중도금 수령한 후에도 이중양도로 하게 되면 배임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2008도 10479 판결에서 2011년 11월에 이미 동산의 경우에는 이중양도해도 배임죄 안 된다. 자기 사무고 타인 사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동산 중에 주식의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자,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제공 안한 상태도 딴데 처분해버린다. 이것도 배임죄 안 됩니다. 이거 1양수인, 2양수인 모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도담보해주고 이 사람 양도담보해줬다가 처분했다. 앞에 사람한테도 뒷사람한테도 다 배임죄 안 된다. 2019도 9756 사건이고 2020년 2월에 선고된 거죠. 아까 보시면 계속 2000년 그 이후에 계속 이 유사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면서 배임죄를 다안 된다고 지금 결론 내리는 건데 보이시죠?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에도 배임죄 안 된다. 2015도 6057 사건이고 선고가 2020년 6월에 된 겁니다. 다 같은 취지로 해서 배임죄를 다 지금 이중양도 유형에서는 배임죄 다안 된다고 지금 계속 판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대물병에 예약을 한 후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뭐 10억의 빚을 졌는데 이거를 12억짜리 부동산을 대신 갖겠다 말을 해놓고 이거를 딴데 처분할 경우 이거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2014도 3363 사건이고 2014년 8월에 선고된 거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 계약 아무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는 하기로 해놓고 딴데 처분할 경우 배임죄 안 된다. 사건 번호는 2019도 14340 사건이고 2020년 6월에 선고된 겁니다. 금전채무 담보로 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 다시 이거 계약 체결만 하고 처분해버리면 배임죄 안 된다. 2014도 9907 사건이고 선고일은 2020년 4월입니다. 보이시죠? 다 2020년 이후에 지금 배임죄, 이중양도 유형의 배임죄가 다 지금 배임죄 안 된다고 계속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부동산 이중양도입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 부동산을 이중양도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건 2017도 4027에 2018년 5월에 선고된 거고 이거는 이제 전원화피처 판결이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 가치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도 원래는 배임죄 성립 안 하고 있긴 한데 논리상은 다 그렇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너무 중대하고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한해서는 배임죄를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함부로 이중과세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중 양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 거죠. 이제 요거와 유사한 게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횡액되어 안 됩니다. 양자간 중간생략적 계약명의신탁 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총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이제는 더 이상 횡액제 안 됩니다. 처분해도 안 됩니다. 이중양도 저당권 설정 계약구 처분, 양도담보 설정 계약구 처분, 대물변제 예약 처분, 담보신탁 계약구 처분 다 이중양도 유형 다 배임제 안 됩니다. 유일하게 부동산 이중양도만 배임제 성립합니다. 동산 부동산 다 통틀어서 앞에 있건 담보라든지 이중양도 신탁계약 다 배임제 안 되지만 부동산의 이중양도만은 배임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실무에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실무회를 맡게 될 경우에는 개별 판례 꼼꼼히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